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뜻깊게 하루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쿠키 반죽의 동글개비전에 모양을 냅니다. 자, 너무 커지면 타는 쿠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쿠키가 비슷하게. 서툰 손길이지만 과자 위에 정성스레 마음을 담습니다. 글씨 쓰는 게 생각처럼 잘 안 쓰지지. 네. 학교 교정이 아닌 곳에서 스승과 제자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들이 만든 과자와 빵 2,400여 개는 지역 아동센터와 병원 등 다섯 곳에 전달됐습니다. 단순한 스승의 날 기념식 대신 함께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뿌듯한 마음입니다. 선생님하고 못해봤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고 새로워요.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사와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교는 모두 9곳, 200여 명입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저든 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요즘은 또 많은 것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걸 같이 또 모아서 불우한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또 이 사랑을 같이 또 나누는 기회로. 스승과 제자 간의 존경과 애정을 또 다른 나눔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난 2009년 파프리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일본 수출이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출용 토마토와 청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서 일본에서 전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창녕에 있는 수출 토마토 선별장. 모두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최근 수출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다른 농가가 수출한 토마토에서 일본에 허용되지 않은 잔류 농약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때문에 일본에서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틀 동안 거기서 검사하는 기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품성이 떨어져 버리고요. 전수검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 경남의 토마토 수출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22% 감소했습니다. 전수검사 비용도 농가가 부담해야 하고 가격 하락도 우려돼 생산농가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량이 다 내수 시장으로 다 몰리게 되는데 내수 시장으로 몰릴 경우에 이제 내수 단가라든지 판매 금액이 이제 하락될 수 있는. 꽈리고추와 청고추도 일본 수출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의 안정성 검사가 강화되면서 이 농가는 올해 수출은 포기했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일반 이제 그 유통망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가격은 이제 조금 떨어지지. 정부는 토마토 등 문제가 된 신선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검사 강화 조치가 1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이렇게 잔류 농약이 검출된 건 수차례지만 국내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수출용 농산물에서 역대 최고로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토마토 영농법인. 지난 2월 이 법인이 일본에 수출한 토마토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플루킨코나졸 0.01ppm. 일본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성분이어서 극미량이지만 통관이 안 됐습니다. 1억 원어치의 토마토가 일본 현지에서 폐기됐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수출 농약 잔류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처음 수출을 시작한 것이지만 잔류 농약 검사는 허술했습니다. 수출 업무를 맡은 농협무역은 농약 검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하면 좋죠. 당연히 이런 많은 농가들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안정성 검사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수출 전 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관리 안 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작업할 때는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파프리카 등 5개 농산물을 빼고는 농약 안정성 검사는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고 생산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내 수출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출은 22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밑부분에서 타다 남은 신문지와 옷가지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방화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같은 노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44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주교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최 씨는 지난 1일 저녁 6시 반쯤 진주시 장대동의 한 강변 둑길에서 노숙자 52살 박모 씨를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주거시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넉 달 만에 90%대를 회복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은 지난달 경남 지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244건, 낙찰 건수는 116건으로 낙찰가율이 91.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토지는 499건 경매가 진행돼 207건이 낙찰되는 등 낙찰가율이 80.5%로 전달보다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남 지역 1분기 취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 물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남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경남 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2.4% 증가했지만 농업과 임업, 어업에서 11.6%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는 술과 담배, 서비스업, 음식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단 통영과 거제, 고성과 남해에는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3도, 함안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또한 창원과 통영을 중심으로는 엷은 안개가 끼어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해무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가 25도, 합천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낮 동안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대한 관심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수험생 716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꼽은 비율이 40.7%고 논술중심전형은 24.7%, 교과 위주 학생부 전형 2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늘면서 이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를 찾은 외부 관광객의 절반은 경남과 부산 지역 주민이며 전체 관광객의 절반은 창원 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 분석 결과 군항제 기간 중 진해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311만 4,900여 명으로 외부 관광객은 김해 시민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시 강서구, 사하구, 남구 순입니다. 외부 관광객 47%는 부산과 창원을 뺀 경남 지역민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상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7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동서통합 바이오 실용화 사업단으로 의약품과 식품, 천연물 소재 등에서 건강 100세 시대를 구현하는 바이오 기술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동 녹차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됩니다. 하동 녹차연구소는 한솔 생명과학, 셀스킨 코리아와 함께 기능성 녹차 화장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 기관은 천연 소재인 하동 녹차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연구 개발과 함께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경남은행의 예금 수입 등 총 수신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경남은행이 지난 2013년 4월 총 수신 25조 원을 달성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경남은행은 저금리 시대의 높은 이율과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예금 수신 상품들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 창원시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풍물 굿 공연, 굿 보러 가자, 춤추는 바람꽃이 내일 오후 3시 진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거제지구 11개 성가대가 부활 대축일을 맞아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성가 발표회를 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